있습니다. 자, 좋은 유전자와 또 멋진 실력의 대결 이제 시작합니다. 와, 예. 김나영. 네트 걸립니다. 서브드 김효빈. 윤효빈도 본인 서브 합스피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백에서 버티고요. 네, 다양하죠. 자, 못 버텼던 윤효빈 네트를 또 스치면 그때 선수들보다 지금이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예. 네. 나갔어요. 2대 4. 야, 걸렸어요. 아, 김나영 없었습니다. 6대 2. 이번엔 백핸드. 있네요. 점수가 벌어져 있습니다. 7대 2. 윤협이 물러설 수 없죠. 네. 굉장히 빠른 템포로 마무리했었던 윤효빈이었습니다. 자, 걸렸어요. 자, 김나영 나갔어요. 연속 포인트입니다. 네. 자, 김나영 네. 속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아, 이번엔 걸리는군요. 점수가 하기에는 범실이 좀 나고 있네요. 네. 이번에 네트 맞고 나갔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김나영 선수가 11대 5로 가지고 오면서 첫 게임. 볼보다는 들어서 올리는 볼들을 많이 하거든요. 다른 것보다 그게 먼저군요. 네, 그렇죠. 빨라졌어요. 아, 결국 0대 1. 네트 걸렸어요. 김나영 선수가 조금 더 여유가 있어 보이네요. 네. 좋아요. 네. 윤효빈의 루프탑 시켰던 것 같습니다. 윤효빈의 서브. 아, 그러나 네트에 또 걸리고 맙니다. 0대 5. 한 포인트가 더 필요합니다. 윤효빈 힘으로 강하게. 자, 네트 맞고 나갑니다. 더 벌려놓고 있습니다. 네트 걸립니다. 자, 윤효빈. 자, 백대백에서 이번엔 걸리고 말았던 윤효빈이었습니다. 근데 같이 붙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은 박자도 바뀌었고 힘도 바뀌었게 계속 박자 조절도 하면서 포인트를 땄고요. 지금은 윤효빈 선수가 한 포인트를 만회했습니다. 8대 3. 자, 아주 차분하게 본인의 힘으로 지금 치고 있습니다. 3대 9. 자, 윤효빈 좋은 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긴 서브. 넉 점 차가 됐습니다. 자, 길게 잘 떨어져 네. 윤효빈. 김나영의 서브를 바꿔봤는데 3루 포인트 차. 윤효빈 서브 득점 이제는 한 점 차였습니다. 자, 윤여빈 결국 네. 김나영의 서브 두 개. 야, 여기 김나영 10대 9. 예! 윤여빈 동점. 윤협 10대 11. 나갔어요. 윤효빈 득점에 완전히 속고 말았습니다. 게임 포인트 김나영. 윤효빈의 게임 포인트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12. 김나영의 자신 있는 또 랠리예요. 네트 맞고 나갑니다. 결국은 김나영 선수가 윤효빈을 듀스 접전 끝에 두 번째 게임도 잡아내면서 2대0으로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